이렇게 파일을 먼저 하나만 여시면 돼요. d o w n l p s d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파일명을. 어... 샤마? 샤마? 원 네. 언더바, 다운로드 l p s d 이걸, <laughs> 하하하하 네. 네. 이걸 여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패턴이 하나 있잖아요. 응. 패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블로오기를할 텐데, 블로오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네. 여기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셔야 돼요. 네, 영어로는 프리퍼런스, 네. 에디트 프리퍼런스, 윈도우는 제너럴.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들어가시면 일반 제너럴에 음. 보시면 가져오기 작업 시 이미지 크기 조정이라고 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이게 아마 영어 버전에서는 리사이즈 이미지, 드링, 임포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드링 플레이스나 임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음. 이걸 꺼주세요. 음. 이걸 꺼주시면 오늘의 팁을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준비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right side라고 해서 오른쪽이 있죠 이게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음. 바뀌는 부분 네. 여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음. 영상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저희는 타임라인을 먼저 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음 타임라인을 먼저 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바 있죠 이게 음 지금 커런트 타임 마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영상 처음부터 들어오게 하고 싶으니까 이걸 미리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먼저 연 거예요 그래서 라이사이드 선택이 돼 있고 이 커런트 타임 마커가 제일 앞에 가 있을 때 불러오기를 할게요 가져오기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포함 가져오기랑 연결 가져오기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네.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연결 가져오기를 할게요. 음. 너무 빨라요? 네, 천천히. 음. 이거를 누르시. <laughs> 네, 아니면은 가져... 마우스 바로 드래그 폴더에서 음. 드래그 음. 하셔가지고 가져... 올려... 네.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져와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하면, 음. 크기가 이렇게 크게 가져오죠. 음, 작업. 화면 사이즈가 아니고, 원본 사이즈가 그대로 불러와 지네요. 아까 환경 설정에서 그거를 체크한 채로 가졌으면 이, 지금 현재, <laughs>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딱 줄여서 왔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음. 온 거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음. 골든 패턴이라고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 예, 화살표가 있어요. 음. 얘를 딱 눌러보면, 일단 확인을 네. 아 확인을 확인을 안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확인을 누르고 또는 리턴키를 누르고 음. 얘를 펼치면 첫 번째 변형이라고 있어요. 영문 버전에서 아마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음. 있을 네. 것 같은데,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얘가 스타워치거든요. 음. 스타워치 아이콘이에요. 애니메이션을 할 준비가 음, 됐다는 음, 음. 거죠. 이 막... 속성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음. 하겠다는 라 뜻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제일 끝에 가서 다시 벽, 위, 변형 네. 트랜스폼이니까 위치를 바꾸면 되거든요 음. 위치를 바꿀 건데 지금 이게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편집 메뉴에서 자유변형을 선택을 해 주세요 자유변형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500 픽셀에 500 픽셀이나 뭐 저처럼 490몇 픽셀 이런 식으로 음. 나타났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주면 네. 이제부터는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음. 몇 픽셀을 움직일 것인지로 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0 픽셀 마이너스 7 픽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500 픽셀 가고 마이너스 뭐500 픽셀을 움직이겠다라고 하고 리턴 치게 되면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라고 확인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이쪽에 보시면 없던 키프레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움직여 볼게요. 이 커런트 타임 마커를 움직여 보면 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영상을 포토샵 음...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저희가 가져온 패턴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딱, 티셔츠 부분만 적용이 되게 해야겠죠? 그렇죠.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음. 만들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옵션이나 alt 네. 클릭을 눌러서, 음. 레이어 사이에서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단축키로, 커맨드 옵션 G나, c 컨트 l alt G 누르시면, 음. 이렇게 딱 그럼... 들어가요. 아래에 적용됐다는 음, 음, 음. 이런 마크가 딱 뜨면서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애니메이션이니까 반복되면 좋겠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재생 루프 루프 재생 음. 뭐 반복해서 재생하겠다는 네.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걸 체크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음. 플레이 누르시면 돼요 플레이 누르시면 음. 이런 식으로 바로 포토샵에서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지금 네.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쪽에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음. 이번에는 왼쪽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네. 왼쪽 패널. 역시 그 패널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가져오기 하면 되죠? 가져오기. 연결 가져오기 해서 골든 패턴. 가져오기 하게 되면 역시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얘를 찾으면 되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가져오기를 하면 이 커런트 타임 마커 있는 데서부터 가져온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아마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레프트는 라이트 right 쪽은 잘 돼, 제대로 들어왔는데 레프트 쪽으로 볼까요? 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 음. 마커 있는 데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음. 한번 옮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음. 커런트 그 타임 마커를 제일 앞으로 네.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음.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 아래로 내리고, 다시 변형. 타임워치 누르고. 예. 변형 누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해서 여기에서 아까는 편집에서 자유 변형 이걸로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숫자를 입력했었는데, 그거를 직접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음. 네, 그러면은 저 숫자가 자동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되게끔 지정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역시 키프레임이 생기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줘보면 이런 식으로 음. 다르게 흘러가는 거. 이제 하나만 하면 되죠. 네. 뭐죠? 클리핑 마스크. 마스크. 네. 클리핑 마스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네. 만들기. 이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음.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볼까요? 음두개 방향을 음, 다르게 음, 음. 주니까 더 재밌는 것 음, 같아요. 그쵸, 움직임이. 그쵸.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턴이나 아니면은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속도, 속도도 음. 다르게 하고 움직이는 네. 거리가 다르면 속도도 달라지겠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키프레임 위치를 바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더 빨라지겠네요. 더 빠르겠죠? 음. 네. 그쵸. 한쪽이 더 빠른 움직임. 음. 이 키프레임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 대신 저기는 멈추겠죠.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예,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홀리고 계신 분도 계신데, <laughs>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을 불러왔었잖아요. 네. 근데 직접 이미지에서 패턴을 만들어서 음. 할 수도 있어요. 패턴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워볼까요? 얘를 지우고 이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커런트 타임 마커를 제일 앞으로 놓고 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패턴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패턴을 만들어서 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포토샵 안에서 이 얼굴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패턴을 만들 건데 모바일 앱 중에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랑 같이 제공되는 앱 중에 캡처라고 있거든요. 네. 그 캡처가 패턴도 만들어 주고 음. 모양도 따주고 음. 글자도 인식하고 뭐 브러시도 만들고 뭐 이런 색상도 음. 설정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음. 다양하게 활용할 네.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 기능이 포토샵에도 들어와 있어요. 음. 네,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그 기능은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음. 창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창을 열면 네, 김윤라 님 <laughs> 이름이 박혀 있는 라이브러리 네. 요새는 좀안 보이시는 안 거, 요 윤라님 네.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윤라님 <laughs>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설문 상품 4배 드립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네. 플러스 버튼에서 컨텐츠 추가라고 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전경색, 그래픽, 모두 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에서 생성,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러면 저 이미지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패턴을 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안에 들어 있는 게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음. 여기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색상 테마, 그레디언트도 만들 수 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패턴 모양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음. 어. 골라 주세요. <laughs> 그걸로 하죠. 이거요?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네. 자기에 넘치는 느낌으로. 아. 좀, 그, 크기 조절도 해볼까요, 이렇게? 어, 네. 너무, 너무 무서운가? <웃음> 어, 어. <웃음> 어, 네. 이상한가요? 아니요. 나름 느낌 있어요. 나름 느낌 있나요? 네. 네 이런 패턴을 이제는 이미지상에서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것은 CC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미리 해놨던 것들이 뭐몇 음.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패턴 캡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레프트 패널에다가, 음. 이 위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니까, 음.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음.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네.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한 2%? 허? 너무 작군요. 5%? 음, 음. 원리핏을 조정할 네. 수가 있군요. 그쵸.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확인. 누르게 되면, 역시, 여기에 패턴 7로 네. 들어오고, 네. 여기서 위치, 이번엔 위치를 가지고 조절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치를 조절하면 되죠. 빠르게. 그래서, 어, 어? 빠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됐었는데. 네. 그래서 좀한 박자 늦게 돼가지고, 네.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그래서, 뭐, 패턴을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같은 방향이라 재미가 없는데요 그쵸 다시 지우고 여기에서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저 세상 디자인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여기서 만들고 이거 오늘따라 말을 잘안 듣는군요 이렇게 되면 네, 됐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움직이신 다음에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것을 저처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리핑 마스크로, 마스크로 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음. 됐습니다. 플레이해볼까요? 되게 자기의 넘치는 사람 음, 같아요. 그렇죠. 호로 효과라는 분도 계세요. 네, 늘봄님. 네, 설문성품 <laughs>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늘봄님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이 설문 상품은 나중에 설문지에서 네.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은 본인의 구글 아이디, 유튜브 응. 아이디죠. 그거 입력하는 날이 있는데 율봄님은 응. 거기에다가 꼭 써주시기 바래요. 율봄 네. 댓글 아이디 당, 댓글 응. 이벤트 당첨이라고 응.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2020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9에도 있어요 이 기능은 제 응. 기억이 맞다면 2019에 업데이트된 걸로 응.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애니메이션은 gif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보내기 위해서 아예. 네, 비디오로. 네, 렌더링을 할 수가 음. 있어요. 점 .mp4.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네, 아예 영상으로 만들 수가 음, 있죠. 프리미어나 에펙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늘범님 음. 당첨되셨다고 계속 댓글 안 올리시면 안 되고 더더욱 <laughs> 중복 당첨 가능한 거 아시죠? <laughs> 네. 네한 명한테 몰아드릴 수도 있어요. 제맘이거든요부장님 고개를 절레절레 젖고 계신데 <laughs> 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ughs> 영상으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포토샵에서 어떻게 하면은 음. 이렇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된 일러스트를 가지고 영상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음.